배우 이다혜가 남편 세븐의 언년이 소환에 분노, 웃음을 졌다. 이다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좌에 나 누구랑 결혼한 거니 언년아 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. 공개된 영상 속 이다혜는 설거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. 하지만 세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드라마 추노 속 캐릭터 언년이 사진을 들고 다가가자 이다혜는 그를 향해 행주를 투척하는 상반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. 한편 이다혜 세븐은 지난해 5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. 두 사람은 지난 2015년부터 교제, 8년 열애의 결실을 맺었다.